정부가 지난달 지방세 통합 징수 시스템 위텍스를 개편한 이후 한달 넘게 접속 장애 등 오류가 반복되면서 사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민원인들은 시스템 개편 이후 세금을 낼 때마다 납세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실제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개시 한 달여 만에 서비스 중단과 지연 시스템 작업 안내 등을 세 차례 공지했습니다. 한편 정부는 지난달 13일 보안 강화를 위해 2008년 도입한 온라인 납부 서비스 위텍스를 1900억 원을 들여 개편했습니다.